누나가 이거, 누나 이거 로망이었다며. 처음 코스는 누나가 한복 입고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좀 이렇게 한복 입고 데이트를 하면 나중에 기억에 남지 않을까? 근데 누나도 로망이었지만 나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사실 한복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랑 둘이 입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약간 특별한 날 뭔가 맞춰서 입는 데이트를 좋아한다고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는데 그걸 받을 줄 몰랐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크다. 우와. 엄청 크더라고. 왜 이렇게 작지가 않아? 우와. 진짜 좋아하더라고. 봐봐, 나랑 지금 친한 개그맨 오빠가 있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남자친구 생기면 이거 꼭 해봐야지 하는 게 있었거든? 아, 이따. 아, 남자가 짜네, 이거. 그 김태윤 씨가 이렇게. 이건 못하지. 왜 못해? 이거는 내 실질적인 내 직업에 큰 타격이 올 거야. 이거 먹고, 야, 내 로망들 해준다며. 난 이게 좋은데? 아니야,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. 예전부터 내 로망이 이거였어. 브린세 삼가. 아, 이거 좀 쉽지 않은데? 아, 진짜 쉽지 않다, 저. 일단 봐봐. 아, 일단 너무 많아서 선택적이거든.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또 좋은 곡이 나와. 그럼. 자, 저기 봐, 여자 손님. 아, 좀 예쁜 거 없나? 야, 근데 너 고민한다. 뭐가 더 예쁘지? 패션 디자인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이거, 우와, 이거 카리스마 있다. 아, 이거 좀 신발 내더라고요. 이거 예쁜데요, 이거? 고른다, 심지어 이제. 아, 근데 이왕 입을 거면 좀 예쁘고 화려한 거 입는 게. 패셔니스타니까. 생각보다 여자 옷을 많이 좋아하네, 친구. 코린세스다, 코린세스. 너무 이쁘다, 진짜.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. 진짜 입었어? 아, 입어야지, 내 로망인데. 아, 일단 원래 안 입지만 누나가 입으니까. 어,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야, 이거 잘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곱다, 고와. 뭐, 한, 여기서 할 수는 있지, 얼마든지. 어, 너무 속상한데? 누나, 잘 어울리네. 나는 뭐. 꽃도령이네, 꽃도령. 남자 한복이 정말 입어봤지. 잘 어울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둘 다 잘 어울린다. 계속 보고 있어, 거울을. 자, 나갈까? 우리도 예쁜 사진 하나 남기고 또 나가서. 아, 진짜? 알았어, 그러면은 사장님한테만 한 장 찍어달라고 하자. 아, 나 폴라로이드도 있는데? 그래? 아니, 저 요거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? 아이, 뭐야, 이게. 아, 점점 세. 아니, 팔자가 저렇게 연행하듯이 저렇게. 아, 무결이야, 뭐야. 무결에 뭔가 기분 나쁜 게 들어가 있어. 너무 잘 어울리네. 너무 잘 나왔네. 거 봐, 괜찮다니까. 너 이제 입고 싶은 거 입어. 아, 됐다. 이야, 진짜. 아, 뭘 입어야 잘 입었다 좋은 옷을 입나. 약간 누나가 무슨 색이 잘 봤지? 난 화려한 거. 약간 화려한 원색이 화려한... 잘 봤잖아. 이거. 노란색? 이게 여기가 예뻐, 여기가. 어, 너랑 입을게, 아, 그래, 그럼. 그래. 초대 갔을 것 같았지. 어메, 어메. 그래, 누나 한복 진짜 잘 어울려. 이게 노란색이 낫다. 어, 근데 이쁘다, 이거. 이게 낫지. 퍼스널 컬러가 노란색이구나. 아, 노란색 좋지.